과거 완료, 미래 완료와 그다음에 완료 진행 이렇게 나왔는데 그림으로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를 과거라고 하면 여기가 현재지.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쭉 이어질 때 이거를 현재 완료. 해부 PP로 표현을 했어. 다시 말하면 해부 PP로 표현을 하면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 두 시제 정보를 다 제공한다고 했지? 과거보다 더 이전 사건을 대과거로 부르기로 했잖아. 단순히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때도 head PP라고 표현을 하거든. 대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과거에까지 이어지거나 과거에도 영향을 미칠 때 이거를 과거 완료라고 표현을 하지. 이것도 head PP야. 그러니까 과거 완료의 head PP와 대과거의 head PP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대과거의 head PP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대과거의 시제 정보 하나만 적용해주지. 근데 과거 완료는 대과거와 과거 두 시제 정보를 같이 적용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미래라고 한다면 언제 시작됐는지 몰라. 미래에 가서 무슨 일이 완료가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 되면 한 가르친 지 10년 정도 되거든. 그러면 나는 내년에 가르친 지 10년이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9년 차가 완성됐고 내년에 가서 10년 차가 완성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몇 시간 후면 나는 일을 끝마칠 것이다. 몇 시간 후에 일을 완료하겠다는 거야. 이런 걸 미래 완료로 표현해. 그래서 미래 완료도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로 표현을 하죠. 오케이? 그림으로 하나만 그려놓자. 됐지? 과거 완료, head PP로 표현을 하고, 과거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났거나, 이전에 일어났다는 사실, 대과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과거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미친 일, 이건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두 시제 정도로 같이 제공해 주는 과거 완료인 거지. I knew something had happened from the look on her face. 자, 나는 알았어. 안 거는 과거지. 뭔 일이 벌어진 거는 무슨 언제야? 대과거 사건이지. 오케이? 자, 뭔 일이 벌어져서 자, 이때도 그녀의 기분이 안 좋고 이때도 기분이 좋지 않잖아. 자, 그녀의 얼굴 표정으로 봐서 과거에 뭔 일, 그 이전에 뭔 일이 일어났다는 건 나는 알았다. I had never seen a koala until I saw one in Australia last year. 자, 작년에 본 거가 과거지. 근데 그 이전에 코알라를 본 적이 없지. 그래서 had never seen으로 했어. 그래서 이때도 안 봤고 사실 이때까지 안 봤는데 이제 이 과거에 가서는 드디어 보게 된 거야. 문맥상 시간적 선후 관계가 분명할 때는 과거 완료 대신 과거를 쓰기도 한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before나 after 이런 시간의 접속사가 있을 때는 시간의 전후 관계가 명확하잖아. The opera
Began before we got to the theater. 우리가 극장에 가기 전에 그 오페라는 시작했다. 자, 간 거가 과거지. 오페라가 시작한 거는 이전 사건이지. 그런데 before라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began이라고 해도 되고 had begun이라고 해도 됩니다. 무슨 일이 먼저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잖아. 자, 미래 완료 시제 언제 시작됐는지 몰라. 이거는 조심해야 돼.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 이두 시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야. 자, 미래 특정 시점까지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나타낸다. My parents will have been married for 30 years next month.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혼한 지 29년 11개월이 된 상황이지. 미래에 가면 30년이 완성되는 거지. 3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30년이 완성되는 거야. I'll have finished the report before the end of the week. 자, 언제 시작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번 주 말에 가면 일을 끝내겠다는 거죠. 지금 일을 해볼게. 미래 완료를 했어. 완료 진행형 했는데, 완료 진행형이 왜 이렇게 have been ing, had been ing,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쓰는지 알지? 잠깐만 한번 해볼까? 일단 완료형을 한번 보면 일단 have, has, had, pp야. 이렇게 자 진행형이 합쳐진 plus ing죠. 이게 합쳐지면 완료진행형인데 have, has, had 그다음에 이게 합쳐지면 been이죠. been ing. 근데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 여기 will이 나와야 되잖아. will 여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will have been ing. 그럼 완료형과 완료 진행형의 차이를 그림으로 살짝만 표현하면 현재 완료만 가지고서 하나 설명을 해볼게. 자, 과거이고 현재잖아. studied를 한다고 하면 studied와 그다음에 study가 합쳐지면 현재와 과거가 합쳐지면 have studied가 되죠. 이거는 현재 완료잖아.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 스터디드와 이때는 현재 진행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삼진 단수라고 가정을 하면 is study. 그래서 과거와 현재 진행이 합쳐지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 돼서 has 또는 have 2절에서니까 has라고 해야 되겠네. has been study 딩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림으로 짤막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면 또 나오긴 하는데, 자, have pp, has pp, had pp, will have pp. 그냥 완료형이잖아. 그 다음에 진행형 have been ing 뭐 has been ing had been ing will have been ing. 자, 이렇다 하더라도 주어하고 얘네들 다 동사가 되는데 주어하고 이 완료형, 완료 진행형과의 관계는 능동일까, 수동일까? 능동이야, 이거. 그건 잘 알아야 돼. 이미 중학교 때 완성됐잖아, 이런 문법들은. 어? 더 앞으로 고등 쪽에서 어렵게 써먹는 건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야, 왜냐면 얘는 능동이잖아. 살짝 맛보기를 하면 have been pp 이게 수동형이거든. has been pp 이게 수동형이거든.
had been PP 이게 수동형이에요. 그리고 will have been PP 이게 수동형이에요. 진행 수동태는 없어. 능동이나 수동이나 이거 꼭잘 알아둬야 돼. 현재 완료 진행. I have been waiting for the movie for months. 몇 개월 동안 그 영화를 기다려 보고 있다. 과거에도 waited 했죠. 그 다음에 지금도 어떻게 돼? am waiting 하고 있는 거야. You have been running. 너는 달리고 있다. 그렇지 않니? You are all sweat. 너는 땀이 흠뻑 젖었다. 자, 과거에도 달렸어. ran 했지. 그 다음에 너니까. are running. 지금도 달리고 있는 중. 과거에는 I had been driving for 2 months, 2 hours. 2시간 동안 달리고 있었네. 운전하고 있었네. When I stopped for a rest. 내가 쉬기 위해 멈췄을 때. 자, 쉬려고 하는 거 과거야. 근데 이때도 had driven 하고 있었고, 이때 쉬려고 쉬기 전에는 was driving 하고 있었지. 이런 느낌이야. She had been sleeping for 12 hours. 12시간 동안 잠을 잤지. When the bell rang. 자, 벨이 울린 건 과거인데, 자, 그 전에도 slept 잤지.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벨이 울리기 전까지도 자고 있는 중이었어. Was sleeping. 이렇게 답해줘. 미래 완료증. 자, in 5 minutes. in하고 시간하고 어울리는 in이 후에라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미래라는 걸 정해주고 있지. 이 전치사고가. I have been working for over 나오고 1시간 이상 동안 걷고 있는 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 자, 지금 한 55분 이상은 걸었다는 거죠. 5분 후에는 1시간 이상 동안 걷게 될 거고, 그때 미래에 가서도 여전히 걷고 있는 중일 거야. By midnight, 이거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쯤 이런 뜻이거든. 자정쯤에 I have been doing homework for 5 hours. 5시간 동안 숙제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 시간 했는지 모르죠. 이때도 여전히 숙제를 하고 있을 건데, 총 5시간 동안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돼. 풀어봅시다.
I came to the office after I blinked Susan in the hall. 자, 내가 사무실에 온 것은 과거지. 그죠? 자, 복도에서 자, 수정과 이야기를 한 후에니까 그 전에 이야기를 한 거지. 난 had talked가 되는 거지. I had listened 또는 had been listening to music when he entered. 나는 그가 들어왔을 때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었다가 좀 더 맞겠죠. 현재 완료 진행. 아, 과거 완료 진행이네, 이거. The baby blink for 20 minutes. How can I comfort him? 자, 20분 동안 울고 있는 거지. 이때도 과거에도 울었고, 현재에도 운 거니까. has been crying이 되는 거야. 현재 완료 표현이 들어가야 돼. 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I will. 내년이면 30년 동안 매니저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 미래가 되면 30년 차가 완성되는 개념이니까 미래 완료 진행형으로 가는 거죠. Over the last 8 months, 지난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이 나오네. 동안이잖아. 과거에도 배웠고 지금도 배우는 거잖아. I have been learning. 이렇게 가져오면 좋겠지.
It will have in two, five countries after this tour is finished. 자, 이 여행이 끝나버리면, 피터는 5개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지. 방문하는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 will have been to what? 꽂을 필요 없어. By the time, 여기서 미래를 정해주고 있지. 그러면 will have just finished. 잠깐만,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쯤에, 도착할 때쯤에는 미래 상황이니까, will have just finished. 미래 완료로 가야 돼. 자, by next March. 이것도 미래 상황이죠. will have lived. 완료 진행을 통해서. 자, 이 start의 형태선 안 돼. 동사는 깔맞춤을 해줘야 되겠지? 자, is rain 현재 진행이고 과거에도 rained 했다는 말이잖아. It has been rain. 아, looking for the actor for 2 hours. 나는 그 배우를 2시간 동안 찾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나는 그를 로비에서 만났지. 자, 로비에서 나는 그 배우를 만났다. 내가 2시간 동안 찾고 있었던 배우잖아. 만난 건 과거고 그 전부터 찾았으니까 I had been looking for가 돼야 돼. I ha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50 minutes. 50분 동안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 10분 후면 1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 Will have been waiting. 이렇게 되겠지. 그녀가 그 시를 또 읽는다면 그것을 100번 읽은 것이 될 것이다. 미래 상황이잖아. She will have read the poem 100 times. 100번 읽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읽게 된다면. 케빈은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사주셨던 재킷을 입었다. 재킷을 입은 건 과거인데 아빠가 사준 거는 더 전사건이죠. Had bought. 자, 안나는 파리로 떠나기 전에 2년 동안 수학을 가르쳐 오던 중이었다. 자, 떠난 거는 과거이고 수학을 가르치는 대과부터 과거까지니까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형을 써야 되겠지. Had been teach less for 2 years. 이렇게 되죠?